증권통 투자 업데이터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오늘도 네 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전기 함께 체크해보시죠. 오늘 KB증권에서 나도 AI 수혜주라는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1,7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증가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MLCC랑 카메라 모듈 쪽에 실적 개선세가 돋보이고 있고요. 갤럭시 S24의 판매 호조, 그리고 중화권 플래그십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 효과입니다. 현재 MLCC 재고 수준도 굉장히 낮고 엔화 자체가 이제 앞으로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도 함께 실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모듈의 업황이 굉장히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공정 개선을 통해서 반도체 성능을 높이려는 니즈가 강해지고 있고 결국에는 높은 AI 가속기양 FCBJ 공급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패키징 기판의 이 대면적화 그리고 고다층 트렌드가 지속되면서 진입장벽이 높은 쪽에서의 공급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IT 부품 업종에서는 오늘 토픽으로 제시를 했고요. 목표 주가는 21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입니다. LNF고요. 교보증권 리포트인데요. 어제 SK온과 양극재와 관련해 13조 원의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영 힘을 쓰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7년간 30만 톤으로 까다로운 현대차 고객의 선택을 받았고 북미 지역에 대부분 납품이 된다는 점에서 리포트에서는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SK온은 현재 양극재 경쟁사의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고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대거 상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이번에 공시가 뜨면서 이 미뤄진 수주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다 라고 평가를 주기도 했습니다. 일단 1분기에는 영업손실 1,600억 원 가까이 내면서 적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고 있지만 현재 하반기에는 적자를 조금씩 줄여나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높은 LG 에너지 솔루션 중심의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해소할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5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로 NH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현재 보시면 1분기 영업이익은 4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4% 감소하지만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절적 비수기지만 얼티엄 1공장 향으로 견조한 판매가 예상되고 있고요. 특히나 해외 경쟁사가 품질 이슈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수혜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 SDI 향으로 비중이 가장 크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까지 비중이 좀 나눠지면서 이 고객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기료에 대한 인상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실적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목표 주가 5만 9천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보겠습니다. 코리아 FT로 하이투자증권 리포트인데요. 캐니스터와 필러넷 그리고 의장 부품의 중심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매출은 캐니스터가 38%로 비중이 가장 높고요. 이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대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이 3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75% 정도 상승을 했는데 현대차 그룹의 하이브리드 물량을 확대한 점 그리고 차량 성장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판매 물량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결국에는 외형 성장과 수익성 기대로 현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필러넥의 경우에도 환경의 규제 강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모노레이어 대비해서 사용량이 많아지는데 모노레이어보다 이 필러넥의 단가 자체가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제품 측에서 이 사용량이 많이 늘어지면서 P와 Q가 동시에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이브리드 시대의 최대 수혜주다라고 꼽았고요. 오늘 목표 주가는 따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리포트들 네 가지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주요 일정 함께 보시죠. 네, 증시 일정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국내 일정부터 확인을 해 보시죠. 네, 첫 번째 일정으로는 엔젤 로보틱스가 신규 상장할 예정입니다.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인데요. 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고요. 확정 공모가는 2만 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엔젤 로보틱스는 설립 초기 기술력을 인정을 받아서 LG전자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요. IPO 과정에서도 청약 증거금만 9조 원 가까이 끌어모으는 등 흥행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올해 3호 따따블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가 흐름 반드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주주총회 일정이 있습니다. LG전자와 네이버, SK텔레콤, HD현대중공업 주총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주가 글로벌 금리 슈퍼 위크였다면 이번 주에는 우리 국내 증시 슈퍼 주총 위크입니다. 12월 결산 상장 법인 중 무려 1,600개사가 정기 주주총회를 열리는데요.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은 주주총회에서 아무래도 주주 환원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분위기입니다. 사업의 방향, 투자 방향부터 배당과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이슈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삼성화재의 배당락일이 있습니다. 기아의 배당락일 이후에 공포의 배당락일이다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주가 흐름 면밀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중국 일정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29일까지 중국 보아오 포럼이 개최가 됩니다. 세계 경제, 과학 기술, 그리고 사회 발전과 국제 협력 등 네 개 부분에서 수십 여 개의 세부 의제로 회의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중국 측은 지구촌의 주요 국가들과 공동 협력과 공동 책임에 강조를 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한 논리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포럼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관련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미국 일정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내일까지 세계적인 반도체 학회인 맴콘이 개최가 됩니다. 관련 테마로 반도체 대표 종목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번 학회에서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가 흐름 반드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고용량 데이터 처리를 위한 AI 시대의 선도적인 HBM과 CXL을 중심으로 좀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SK하이닉스는 인공지능용 CXL이 차세대 HM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증시 일정 체크해봤습니다.